안녕하십니까. 정밀 측량 기술로 본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정성혁입니다. 최근 정밀 측량 기술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3D 실감 모형, 기록 및 활용 사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을 3D로 기록하는 기술에 관한 보도 자료를 보시고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과학 발전과 함께 문화재 관련 기술도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3D 스캔 기술은 문화재 보존과 복원, 연구에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개화기 청주 지역에 처음 들어선 서양식 건물인 청주 양관입니다. 첨단 장비와 드론을 이용해 건물 구석구석을 꼼꼼히 스캔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자 양관이 가상 공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3D 자료는 화재나 지진 등 피해 복구와 연구 자료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화재를 입었던 숭례문도 미리 확보해둔 3D 자료 덕분에 원형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조밀한 점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실측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3D 스캐너는 아주 조밀한 부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변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도 3D 자료로 남아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듯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성혁 교수가 지금까지 모은 문화재 3D 자료는 3,500점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국을 돌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고고학자가 아닌 측량 전문가입니다. 문화재가 좋아 20년째 하고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수집한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몇 건씩 연락이 옵니다. 거기 근처에 가면은 어떤 게 있으니까 좀 기록을 해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쉬운 작업만은 아닙니다. 한 달이면 8테라 용량의 자료가 쌓이다 보니 갈수록 자료 관리가 힘들어지는 게 고민입니다.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아카이빙을 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 그런 기관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첨단 기술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정성혁 교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재 자료를 수집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과 같이 문화유산의 3D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밀 측량 기술로는 3D 스캐너, 사진 측량, 그리고 드론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취득된 정보는 3D 실감 모형으로 만들어지고 실감 영상, 3D 프린터, AR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3D 스캐너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넓은 범위를 측량할 때 사용되는 광대역 스캐너와 작은 유물의 기록을 위한 정밀 스캐너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비와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측량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물을 촬영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3차원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3D 스캐너와 함께 문화유산 정밀 측량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진 측량, 3D 스캔 기술과 접목하여 대규모의 유적지라든지 문화유산의 자료 취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크레인이나 사다리를 이용했던 방식보다 훨씬 손쉽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정밀 측량 기술을 이용하여 취득된 자료는 3D 실감 모형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컴퓨터에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자료 형태로 제작되게 됩니다. 3D 스캐너나 사진 측량에 의해 취득된 자료는 점군 데이터라고 하는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컴퓨터 상에서 처리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동일한 형태의 디지털 실감 모형으로 제작됩니다. 이제 문화유산별 기록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수행했던 작업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조 문화재에서는 도면을 만든다거나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형태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색상을 입혀 3D 실감 모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은 법주사 일대와 팔상전의 기록 결과입니다. 수원 행궁의 남락헌과 노래당의 정밀 기록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물 그대로 매우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인도네시아 토라자 지역의 전통 가옥을 기록한 사례입니다. 배 모양을 닮은 전통 가옥으로서 2018년 건축물과 마을 기록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우 독특한 형태와 마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D 스캔 자료를 통하여 제작된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된 3D 실감 모형은 3D 프린팅을 통해 축소 모형을 제작하였고 VR을 구현하여 현재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석조 문화재 기록 사례입니다. 사진 측량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DSLR 같은 기종이 좋지만 여건상 촬영을 빠르게 진행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진과 같은 작은 카메라나 흔히 얘기하는 똑딱이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인도 엘로라 석굴의 3D 스캔 결과입니다. 내외부를 모두 정밀하게 측량하여 평면적인 위치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도 석굴 사원 중 카넬리 3번 석굴의 3차원 기록 결과입니다. 고대 인도 문화유산의 연구와 전시 등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잔타 석굴 사원입니다. 석굴 내부 구조와 주위의 조각들을 정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그림에 보이는 와불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전면에 기둥이 있어 현장에서는 한눈에 전체를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3D 스캔 자료에서 와불 부분만 따로 떼어낸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영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현장의 어두운 조명과 환경으로 세부 형상을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료를 처리해 보았습니다. 조각을 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형태로 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가상 복원 사례입니다. 회색은 예산 사면 석불이고 빨간색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사면불 인근에서 수습된 불두와 불수편들입니다. 불두와 불수편의 재위치를 찾기 위해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입니다. 추후 불상을 복원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수행했던 작업 중 나주 정촌굽은 금동신발입니다. 3D 스캔과 3D 프린팅 작업, 그리고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받침대 등을 작업하였습니다. 금성분 판독에 3D 정밀 측량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주로 탁본으로 기록하는 방식에서 디지털 탁본 형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탁본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 잘 보이지 않는 글씨를 판독할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씨뿐만 아니라 조각 문양을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도시나 유적지의 기록 사례입니다. 주로 드론과 사진 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넓은 지역의 세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경주 전체 일대와 대릉원, 황리단길 일대의 정밀 기록 결과입니다. 나주 보감리 고분군 일대의 기록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함안 마리산 고분군의 정밀 기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록 결과 전시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역사 스페셜에 제작된 자료가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발굴 조사 구역의 기록과 분석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사 구역의 실측 도면을 만드는 작업과 입체적으로 가시화하는 작업을 통해 쉽게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굴 조사 시 출토된 유물을 실측하는 방법은 기존의 수작업에 주로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함안에서 출토된 사슴 모양 토기입니다. 이런 자료는 기록뿐만 아니라 교육, 전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측량의 장점은 문양이나 색상 등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사진과 같이 출토 유물의 정량적인 측정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특징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3D로 기록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유물을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3D 자료를 가시화하는 방법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엑스레이처럼 내부까지 투시하여 볼 수도 있고 둥근 토기 모양을 펼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상물의 색깔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도 한 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레 성형 흔적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어 제작 기법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유산 기록 사례입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우도 건벌레 해변 침식 자료로서 해안 침식에 의해 변형이 되고 있는 자연유산의 모니터링과 기록의 사례입니다. 정입품송입니다. 강풍, 강설 등의 원인으로 형상이 변화할 경우에 그 과거의 모습을 기록하거나 현 수목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대 유산의 기록 사례입니다. 사진은 청주 양관 기록 결과물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는 진해 원도심 기록 결과입니다. 점차 변해가는 원도심의 기록을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전체의 골목들 그리고 건축물들이 세부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지역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부산 영도도 과거 소규모 조선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지만 최근 개발과 재개발로 도시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 아미비석마을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일본인 공동묘지터에 거주지를 잡고 비석이나 성물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거나 거주지 부재로 사용했던 가슴 아픈 곳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소록도 한센인들이 강제로 거주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옛 마을은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아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건축이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얼마 전에 작업한 자료 결과입니다. 제가 있는 청주의 한 마을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옛 골목의 기록을 3D 스캔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앞서 소개한 정밀 측량 기술을 통해 기록된 자료, 즉 3D 실감 모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몰입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실감 영상관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도입되고 있는데요. 크고 해상도가 높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물 제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복원 영상입니다. 과거 유적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입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청주 부모산에 있는 집수정 발굴 조사 현장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쌍계사 모고입니다. 쌍계사 모고를 3D로 정밀하게 스캐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살아 움직이는 모고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파주 보광사의 모고입니다. 자유롭게 위용하는 모고의 모습을 상상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은 흔히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근하고 재미있는 작업을 통해 남녀노소, 문화재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좀 더 손쉽게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조합하여 가상으로 만든 씬들입니다. 게임이나 영화 등 이런 기술들이 요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촉사의 미륵불, 오키나와의 시샤,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3D 시뮬레이션 활용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주사, 쌍사자석 등에 불이 들어왔을 경우에 주변 경관이 어떻게 보이는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첨성대 경관 조명 시뮬레이션입니다. 현재 첨성대 경관 조명은 빨간색, 파랑색 이런 다양한 컬러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를 특정 색깔과 색 온도로 조명을 설정하였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몇 년간 코로나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상 박물관, 가상 미술관 등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제주 하루방 원형 기록을 기록하여 직접 3D 스캔을 실시하고 가상으로 박물관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 밖에도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뷰어라든지 3D 뷰어, 기가픽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가픽셀 이미지 뷰어 등의 기술이 최근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이용해 기록된 결과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종류에 따라서 컬러를 지원하여 컬러로 프린팅할 수도 있고 무채색으로 출력된 결과물에 채색을 하여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방구대 암각화의 축소 모형입니다. 천정리 각색의 축소 모형입니다. 중앙박물관엔 수장고에 있는 금속활자본입니다. 함안에서 출토된 황동관입니다. 복원 모형 제작과 복제 모형 제작,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밀 측량 기술로 본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